그 스펙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은행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2017년 채용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팩트에 기반한 최고의 스펙은 뭐냐면, 최고의 스펙은 물론 다 있으면 좋죠.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한정된 시간, 그리고 한정된 그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고의 효용을 끌어낼 수 있을지, 뭐가 가장 도움이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격증이 도움이 안 된다, 인턴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그 비중의 차이가 흐름은 분명히 있어요. 예전엔 영어 이런 거 봤는데, 이제 영어 전혀 안 보잖아요. 최근에 가장 중요해진 스펙은, 그리고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스펙은 공모전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공모전? 그게 말이 쉽지? 어디? 그렇게? 수상하기가 쉽니?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죠. 보세요. 그 여러분이 5개 은행 그 자소서 항목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면접에서도 그렇지만 질문들이 디지털 역량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질문들이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런 데서 그러니까 많이 갈리고 하는데, 핀테크 공모전 이런 걸 무조건 시중은행 것만 지원할 게 아니라 저축은행이든 지방은행까지 낮춰보고, 그리고 저축은행까지 낮춰보고, 금융사도 사실 보험사나 증권사까지도 넓혀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1금융 시중은행의 공모전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금융사들을 넓히고 2금융권으로 넓히고 지방은행으로까지 넓힌다면, 사실 시간 대비 수상할 수 있는 비중이, 꼭 대상 아니어도 되잖아요, 굉장히 여러분이 오히려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수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죠. AFPK를 하겠다. AFPK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뭐가 더그 준비하는 시간 대비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 보셨을 때는, 경제학에서 가장 첫 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희소성에 대한 이야기죠. AFPK를 딴 사람이 적을까요? 아니면 핀테크 공모전에서 수상한 사람이 적을까요? 특정 은행들은 핀테크 공모전 수상 경력이 있다면 가산점을 주기도 하죠. 그럼 어떤 게더 도움이 되고 어떤 게 시간 대비 더 유리할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턴 자격증? 저는 여기서 있어서는 인턴이 더 이제는 중요해졌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건 또 은행이랑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자격증마다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시간 대비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스펙은 공모전이다. 그리고 그 공모전이 부담이 된다면 공모전의 폭을 넓혀라. 지방은행으로 넓힌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을 거다. 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잖아요. 자기소개서 쓰거나 신한은행 직무별 채용할 때나, 뭐 국민은행 디지털 역량 자소서 항목 쓸 때나, 면접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올 때나,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블라인드 채용하에서도 내가 할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AFPK 취직한다고 바로 내가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거나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알려조조조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지금 올려놓으시면 제가 틈틈이 질문을 할게요. 그리고 빠르게 이제 넘어가서 지난주에 숙제로 내드렸던, 제가 두개 은행의 자소서에 대한 숙제를 내드렸었는데,